자, 그런데 문제는 불어나고 있는 빚입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는데 지출은 너무 많이 또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빚 1천조 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정부가 쓰겠다는 돈은 556조 원. 그러나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은 483조 원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 예산인 셈인데 일단 정부는 90조 원가량 빚을 내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세 차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 기조에 더해 재정 적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에 달하고 현 정부 말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 수지 악화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은 경제 위기 시에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37%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6%로 껑충 뛰고 2022년에는 50%를,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수치를 미리 정해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유연성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